지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하는 국민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국제협력 본부장 국회의원 이영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오후 1시 기어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끝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방조의 힘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 우리에게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일본 정부 규탄합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를 방조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존권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역사적 범죄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어제부터 시작된 해양 투기를 한시라도 빨리 중단시키기 위해 21일 100시간 긴급 행동을 선언하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국민의 열망이 촛불과 함성으로 가득했던 이곳 광화문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과 열망을 모아 바다를 포기하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포기한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한 행진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모아 먼저 행사에 앞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외치면 중단하라 그렇게 세 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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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라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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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행진의 국민의 뜻, 우리 백만 당원의 뜻을 담아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시작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평일 오전 이 땡볕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또 우리 정부의 이 무력함과 이 반국민적인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은 2차 대전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총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온 세계의 환경을 해치고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돈 몇 푼 모아가지고 유흥업소 한번 가보겠다고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걸 우리는 살인강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작은 욕망을 충족시키겠다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고 위협을 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행태가 딱 그렇습니다. 육상에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기체화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해양 투기하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고 환경 전문가들이 위험을 경고하는데도 해양 투기 강행하는 거 그깟 돈 몇 푼 아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 아까우면 우리가 대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해양 투기로 우리 어민들과 우리 산업이 입을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신성한 국토인 바다가 오염되는 피해는 얼마나 크고 또 오래가겠습니까? 거기 어디냐면 까지 일본이 돈 아까워서 바다에 버리겠다니까 우리가 돈 대줄 테니 육상 보관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본의 이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깨끗한 바다, 생명의 바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 대한민국의 수산업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에게 일본의 이 환경 테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 해악을 막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지요? 네! 대통령과 정치의 제1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토를 수호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무도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바다를 오염시키려 한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해양 투기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해양 투기 문제없다, 안전하다 이런 회개한 괴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 영상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입장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라도 하겠지만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핵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걸 괴담이라 비난하고 오히려 일본의 대변인 씨보다 더 앞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할 일이 무엇인가,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해양 투기가 시작됐다고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투기하겠다는데, 그러면 30년 끝나면, 그 30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고, 대책은 없이 이대로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지요.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잘 들었죠?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의 합작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국민과 당원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고 있는 박광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이순신 장군 앞에 섰습니다. 정확하게 석 달 전인 지난 5월 26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순신 장군 앞에 섰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냈어야 되는데 막아내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싸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전화시키고 국민과 함께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해롭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위협이 되는가는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주체인 도쿄전력의 전 직원은 이제 모든 사람의 입에 오염수가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은 결사 반대하고, 또 주변국들이 반대하는 이 환경 범죄를 우리가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일본의 이 반인류적이고 반문명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반드시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모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광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430년 전 임진왜란을 막아냈던 이순신 장군의 기계를 담은 연설이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일본의 핵오염수 폐기를 투기를 막아내겠다는 연설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의 마지막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원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을 국익을 포기한 대통령이 있는 용산에까지 국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 한 발 한 발 무겁고 굳건하게 땅을 디디면서 용산까지 걷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정당이 서울시내 한복판을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걷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를 해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섰습니다. 일본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것은 첫째는 일본에 경고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충분히 자기들도 검토한 다섯 가지 대안이 있고 태평양 도서국과 전문가 포럼이 제안한 대안도 있는데 왜 제일 싸구려로 손쉬운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어가면서 이런 해양방류라고 하는 이런 방안을 채택한단 말입니까? 이로써 일본은 이웃나라 지구 인류의 걱정과 아니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려는 정말 나쁜 나라다 이렇게 세계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자리에
청년 철권이 4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장담한다고 일본의 이 무도한 짓을 허용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무거운 뜻을 담아서 윤석열 정부를 경고하기 위한 오늘의 민주당의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본 안심하라는 걸음입니다. 정말 이 오염수를 흘려서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담아 용산에 가서 전하고 전 세계의 기관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세계의 양심과 정의와 연대하여 반드시 이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걸음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은 즉각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본을 향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라! 요청하라! 우리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민주당이 싸워나갈 것이니 국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반드시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함께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지만 이 절절한 방류 반대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으라 봅니다. 이제부터는 행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진의 출발은 공항 면세점 앞입니다. 여기 의원단 일행은 그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공항 면세점 앞으로 가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과 더불어 용산을 향해 우리 국민의 의지, 당원의 의지,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라는 뜻을 전하도록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십시오.